사라졌다.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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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왔어요? 어, 네. 그 환자 다리 쪽 잡으시고요. 자, 하나, 둘, 셋. 어, 어머, 죄송합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누가 날 받아주는 쓰레기라며 봐. 누가 날 받아주는 쓰레기라며 봐. 그러나가는 왜 소리텐데 봐. 그러나가는 왜 소리텐데. 누가 날 받아줘 난 쓰레기라며 봐. 그러나가는 왜 소리텐데. 날 빼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. 네가 날 버린 건 당연히 알아. 작년이 죽였어.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아요. 우리 도망쳐요. 그 이가 죽은 건 내 탓이야. 아니에요. 그건 전쟁 탓이야. 정원 넘게 환자를 받는 병원이 문제야. 서울역엔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. 남이 삭힐 거리에서 뒤지든 말든 어쩜 말을 그렇게 인정도 없어요. 지조와 집 나가고 술 처먹는 놈들. 좋아서 그럴까요? 그 불쌍하신 분들. 개들이 뭐가 불쌍해. 내가 왜 개들까지 봐주면서 살아야 하는데. 의사는 나 하나. 하루 평균 근무 시간 열하고 두 시간. 내 청춘 썩어가네 병원과 함께. 내 사랑은 환상일가 아니야. 죽음 마쳐도 멈추게. 또 어디가? 재병원! 재병원 어디 갔어? 너무 쳤다! 눈가팔! 아빠 어디 갔어? 야 재병원 어디 갔어? 이런 될 수 없어. 2002년 8월 29일 바보가 찐따에 붙이지도 못할 편지만 쓰면 다야? 어쩌면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. 왜 대답이 없어? 할 말도 없어? 무릎 꿇고 빌어도 풀릴까 말까 내 뭔가 변명이라도 될 거 아니야. 1년 365일 생각했지만 닿을 수 없었어.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어. 보고 싶었지 그러나 갈 수가 없어 단다.